마치 누군가의 집 같은 외관에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는데요. 아니, 이곳에서도 휴대폰 카메라는 쉴 틈이 없네요. 이건 케이크가 주인공인지 사람이 주인공인지. 이건 머랭으로 만든 케이크? 파블로바는 호주식 머랭 디저트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나 휴일에 가족들끼리 만들어 먹는 디저트라는데요. 이 파블로바를 잘라서 한입 맛보는 손님들. 시간이 궁금해. 서로의 눈을 맞추고 웃게 되는 맛. 저는 머랭 케이크라고 해서 수플레처럼 부드러운 거를 생각했는데 그거보단 좀 더 바삭해서 의외의 맛이었어요. 약간 달고나에 우유 타서 먹는 식감? 겉바속촉이 완전 맛있어요. 겉바속촉이요? 네. 그게 뭐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완전 쫀득쫀득해요. 이 겉바속촉 파블로바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건가요? 파블로바는 저희가 이제 수플레를 하니까 좀 더 머랭으로 이용하는 디저트를 좀 다양한 걸 좀 손님들한테 접해드리고 싶어서. 파블로바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머랭을 치는 것. 설탕과 달걀 흰자의 비율을 잘 맞추고 최대한 풍성하게 거품을 올려줘야 단단하고 쫀쫀한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짜주는데요. 위에를 살짝 오목하게 해줘야 과하게 부풀지 않아 더욱 식감이 좋답니다. 파블로바는 먹기 전에 식혀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판매할 양을 미리 구워두는데요. 호빵 같기도 하고. 흰 반죽이 구워지면 마치 달고나 같은 색깔을 내어 더욱 먹음직스럽게 변합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파블로바 위에 직접 휘핑한 생크림과 다양한 과일을 올리는데요. 매 계절마다 딸기, 청포도 등 제철 과일을 바꿔가며 올려준답니다. 식감이 데코까지 끝나면 달콤하고 쫀득한 파블로바 완성입니다. 겉바 속촉 디저트를 만나봤다면 이제 부드러운 맛도 한번 봐야겠죠? 바로 수플레 팬케이크입니다. 아까 쓰지 않은 노른자 반죽과 흰자 반죽을 섞어 수플레 팬케이크 반죽을 만드는데요. 아니, 이 판은 뭐죠? 이거는 저희가 수플레 하는 그릴인데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에요. 이제 원래 구리 철판이 이제 열전도율도 이제 열 편차가 적고 오래 유지가 돼서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구리로 된 판은 없어서 제가 직접 이제 알아보고 해외에서 이제 계속 들여와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플레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구워주는데요. 눈으로 봐도 부드러움이 보이죠? 딸기와 커스터드 크림을 올려 데코해주는 사장님. 원래 수플레는 거품을 낸 달걀 흰자에 치즈와 감자 등을 넣어 오븐에서 부풀린 프랑스 요리인데요. 이걸 팬케이크에 접목시켰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수플레가 원래는 다른 데는 좀 약간 비리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안 비리고 크림도 맛있고 과일도 신선하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너무 좋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먹어본 수플레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달걀 비린내도 안 나고 크림이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이건 진짜 먹어봐야 돼요. 강추합니다.